안녕하십니까, 라피디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세부 막탄 피에스타 축제를 가봤습니다. 제가 막탄에 살다 보니까 동네마다 피에스타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피에스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리고 은지와 진, 이 두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고 계시죠? 꼭! 지금 막탄 피에스타에 가는 길이다. 피에스타 근처에 오니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피에스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곳이 피에스타가 진행 중인 장소이다. 평소에 이곳은 지금 보는 곳과 같이 혼잡한 곳은 아니다. 지금이 피에스타 기간이기 때문에 야시장과 대관람차 같은 놀이시설물이 임시 설치된 것이다. 그래서 피에스타는 일반적으로 놀거리가 없는 막탄 주민에게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피에스타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곳에서는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저건 뭐 하는 걸까? 자세히 보니까 작은 콜라병들을 세워둔 것이다. 알고 봤더니 동그란 링을 던져서 콜라병에 넣으면 콜라를 획득하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어디로 가보지? 러시아 룰렛이다. 아니, 막탄 룰렛이다. 이것 좀 재밌어 보이네. 진이 도전해보기로 했다. 진은 5의 동전을 걸었다. 은지는 2의 동전을 걸었다. 꽝이다. 아저씨가 바로 동전을 털어 가는구나. 그래서 도박은 하는 게 아니다. 또 어디 가보지? 첫 번째, 공을 던진다. 두 번째, 공이 떨어져 멈춘 곳의 카드 그림을 확인한다. 세 번째, 그 카드 그림에 돈을 걸었으면 따는 것이다. 갬블링이다. 진과 은지도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은지가 하트퀸의 동전을 걸었다. 진은 공을 못 던지는구나. 다시 한번 잘 던져봐라. 오! 맞았다! 퀸하트! 좋냐? 그래도 도박은 하는 게 아니다. 내 주변에 도박하다 인생 망친 인간들 한둘 아니다. 이건 우리나라 유원지에 많이 있는 콜크 사격이다. 아줌마가 총을 준비하고 있다. 진아, 할 거야 말 거냐? 안 하려면 좀 비켜줘라.
옆에 있는 청년이 총을 쏜다. 진아, 좀 나와줄래? 얘는 못하네. 얘가 잘한다. 오, 오, 스나이퍼다. 예, 어, 잘하네. 이제 딱 봐도 알겠다. 이것도 갬블링이다. 자기가 건 색깔에 공이 떨어지면 따는 게임이다. 이건 다투구나. 아저씨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건 뭐 하는 거지? 공이 안 보이네. 자세히 보니 빙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빙고를 하는 것은 처음 봤다. 공 구르는 것을 보니 이것도 갬블링이구나. 그런데 계속 이곳에 있다 보니 내가 피스트에 왔는지 도박장에 왔는지 헷갈린다. 그래, 축제는 멀게 빠질 수 없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이기 때문에 필리핀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건 옥수수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옥수수 먹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다.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네들은 부부다. 은지가 오랜만에 남편하고 데이트를 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미스터 레빗이 뭐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토끼가 좀 무섭다. 대 관람차다. 아니, 소 관람차다. 이건 뭐냐? 아, 호러 체험 가는 열차구나.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놀이기구의 꽃 바이킹이다. 바이킹과 함께 막탄 피에스타편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방송이 조금 어설펐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업이 가이드라서 일을 끝내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응원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